LA 카운티의 야외 식당 영업 중단 조치에 반발해 업주들이 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명령의 빈틈을 이용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업소들도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법원도 행정명령을 철회시키진 않았지만 야외 영업 조치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행된 남가주 지역 자택 대피령. 업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한된 야외 영업으로 운영해오던 미용업계는 문을 닫으라는 명령에 불복하고 나섰습니다. 식당들도 연합해 행정명령 불복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매출 하락 속 고정비 지출도 한계가 있다며 야외 영업이라도 허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주류를 위주로 판매하는 식당의 경우 투고와 딜리버리 고객들이 많지 않아 영업 손실이 막대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코로나 확산도 무섭지만 폐업하게 되면 앞으로 생계가 더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LA 카운티도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루 1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어 코로나 예방도 중요하지만 폐업을 우려하는 업주들의 소송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LA 카운티 슈피리어 코트는 야외 영업이 바이러스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심리에서 주정부 명령에 따라 야외 영업 중단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에 업주들은 야외 영업 장소를 시위 장소로 규정해 영업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야외 모임이나 예배, 시위는 허용되기 때문에 야외 영업 장소를 LA 카운티 자택 대피령 규탄 시위 장소로 규정해 벌써 일부 업소는 빈틈을 이용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주들은 정확한 과학적 증거와 명분 없이 야외 영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만 개 이상의 업소와 업주, 종업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주정부와 로컬 정부는 업소의 영업 제한과 중단을 명령하고 있지만 필요한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